안녕하세요. 최근에 바루스가 E스킬이 버프가 되면서 가장 제 유튜브 댓글에 많이 달리는 질문 중 하나가 E선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가 E선마 바루스도 한 마스터 구마구안에서 많이 해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이 영상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E선마의 장점부터 알려드릴게요. E선마는 Q 스킬에 비해 맞추기가 조금 더 쉽고 상대가 Q 스킬이라면 피할 수 있으면 이제 피할 수도 있겠지만 E 스킬은 상대가 제가 잘 쏘기만 하면 거의 못 피하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바루스를 최근에 연습을 시작했는데 Q 스킬이 맞추기 굉장히 어렵고 라인전은 좀 강하게 하고 싶다면 E 선마를 가는 것이 딜 안정성이 조금 더 높고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라인전은 E가 맞추기 쉬우니까 더 좋긴 한데 E 선마로 갈아타지 않아도 될 이유를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딜 안정성이 높은 대신에 총 딜량이 좀 많이 낮다. Q 스킬에 비해서. 왜냐? 바루스는 Q 스킬이 메인 데미지일 뿐더러 이제 W랑 시너지도 나오고요. W를 켰을 때 E 스킬은 쏴도 W가 돌질 않아요. 왜냐? 이 W에는 써있지만 다음 꿰뚫는 화살 스킬이 잃은 체력으로 해당하는 마법 피해를 입힌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W 스킬은 Q 스킬이 나갈 때만 강화 화살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쿨타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Q랑 더잘 맞기도 하고요. 플러스 Q를 선마했을 때는 그만큼 Q가 찍을수록 쿨타임이 적어지죠. 6렙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Q 스킬을 두 번, 세번 돌릴 수 있을 시간에 이 선마를 하게 되면 Q가 1렙밖에 안 찍혔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지 못한다. 왜? 이 선마를 했으니까 Q 쿨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반면에 Q 선마를 하면 1을 그만큼 돌리지 못할 거예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루스는 애초에 E가 메인 데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치속 바루스는 라인전을 할때 스킬이 약하다고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가끔씩 댓글에 있는데 치속 바루스라고 해서 Q 스킬이 데미지가 약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라인전을 하다가 Q가 하나 찍혔을 때 솔직히 데미지가 저도 그렇게 세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2렙, 3렙, 3렙 이후 정도만 된다고 해도 이 Q를 찍었을 때 맞추기만 하면 견제가 되게 유의미해집니다. 이게 반간 바루스가 아니더라도 치속 바루스를 할때 이게 신화급템의 아이템들이 공격력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굳이 철갑공이 아니더라도 곡괭이를 사면 그만큼 더 세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데 이번 E 스킬의 버프는 추가 공격력 개수가 60%에서 90%, 총 30%가 늘었습니다. 이게 이번 버프가 깡 데미지가 버프가 된게 아니라 개수가 버프된 거예요. 그래서 딱히 선 마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1레벨도 90%, 다음 레벨을 하나 찍더라도 똑같이 90%. 고로 1렙이나 5렙이나 깡 데미지 개수는 버프가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전 패치와 데미지가 똑같고요. 하지만 개수는 버프 먹었지만 1렙이나 5렙이나 똑같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더 하자면 바루스가 초반에 라인전을 할때 개수가 30% 버프 먹었기 때문에 공템이 나올수록 이 스킬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반 견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됐다. Q 스킬은 찍을수록 개수가 늘어납니다. 위에 거는 지금 83.3333% 써 있고 밑에 거는 이제 Q를 최대한 당겼을 때 데미지거든요. 125%로 써 있죠. Q를 하나 찍어볼게요. 83.333에서 86.666으로 바뀌었어요. 밑에 거는 125%였는데 130%로 바뀌었고요. Q를 찍을수록 개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루스는 Q가 1렙이랑 5렙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3렙, 4렙 이렇게 갈수록 더센 것도 이 개수가 점점 늘기 때문에 조금 더 포텐이 터지는 거고요. E 스킬이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 Q가 그만큼 세다. 하지만 E 스킬은 찍어도 개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전과 똑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E 선마도 마스터 구마구간에서 꽤 많이 해본 결과 Q 스킬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랬다고 E 스킬이 좋다, Q 스킬 선마가 좋다. 이게 아니라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Q 선마를 해서 지는 판도 있고 이기는 판도 있고 이 선마를 해서 지는 판도 이기는 판도 있고 그냥 자기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 영상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 버프가 되기 전에는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생선님 Q 스킬 다음에 이 선마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W들을 안 찍죠?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E가 버프 먹으면서 그런 질문이 아예 없어졌는데 제가 Q 다음에 E를 찍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W를 찍지 않고 W는 일단 찍을수록
공격 시 피해량이 1씩 증가하고 역병 피해량이 0.5씩 증가합니다. 근데 이 예전에 치속 바루스를 할 때 Q 다음에 W를 찍었던 이유는 그때는 이 공격 시 피해량이 지금처럼 1씩 늘지 않고 달랐어요.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찍을 때마다 4씩 늘고 5씩 늘고 그랬다거나, 그래서 이제 W를 선마하면 평타 데미지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구인수랑도 잘 맞고요. 그래서 이제 W 선마를 했었던 건데, 지금은 1씩 늘기도 하고 이 Q 스킬, E 스킬을 둘 다 선마스터를 함으로써 스킬을 빨리빨리 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역병 하나당 최대 재사용 대기 시간이 12%가 감소하기 때문에 Q 스킬을 쓰고 E 스킬을 쓰고 Q 스킬을 쓰고 이게 가능합니다. 중간중간에 평타를 섞어주면서. 근데 여기서 E 선발을 하지 않고 Q 다음에 W를 찍게 되면은 E가 되게 비기 때문에 이두 개의 사이클을 돌리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져요. 그래서 바루스의 딜포텐을 뽑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W 선발은 하지 않는다.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W는 여기 써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잃은 체력 비례 개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W가 찍으면 올라가냐? 아닙니다. 이게 바루스는 3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잃은 체력 개수가 올라가는데, 1에서 4레벨, 4레벨에서 3레벨은 7레벨이겠죠? 7이 되면 8에서 잃은 체력 비례가 1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다시 3레벨 올리면 10에서 12%로 늘었어요. 이런 식으로 W를 찍지 않았는데 이렇게 잃은 체력 비례가 올라가기 때문에 W를 굳이 찍지 않아도 어차피 스킬 데미지도 올라가고 어차피 Q의 시너지가 좋은 잃은 체력 비례가 개수가 올라가니까 굳이 W를 찍지 않아도 좋은 이유를 대충 알수 있겠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느라 좀 횡설수설하면서 말도 잘 못한 것 같은데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바루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니까 많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